통도사 입구에서 승용차가 인파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안전사고가 또 발생해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추종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인파로 돌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통도사를 찾았다 도로 옆에 앉아 쉬거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날벼락을 당했습니다. 40대 여성이 숨지고 62살 김모 씨 등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낮 1시쯤. 통도사 산문 입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갱문 비슷한 거잖아요. 소리가 나면서 일로 들어와가 되게 팍 박쳤어요. 사람들이 그 뭐 떡 산다고 그러는가 많이 모여있는 상태였거든요. 끔찍했죠.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75살 김모 씨가 정차에 있다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에는 부산 기장군 죽성리 앞바다에서 요트가 돛대가 부러지면서 표류하다 긴급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소각기 제조 공장에서는 33살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임야 천여 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KNN 추종탁입니다.